좋았어. 여기라면 얼굴이 보여줄 거야. 여기라면 충분히 얼굴이 보여줄 거야. 됐어. 또 등을 돌... 어! 완벽합니다. 완벽해. 어우! 잘생긴 것 같은데? 완벽하게 선명하진 않지만 얼굴을 볼 수 있었습니다. 자, 다시 한번 얼굴을 확인해 봅시다. 저기 바로 저의 얼굴입니다. 자, 올빼미를 아,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. 차라리 몸에 박아버리도록 하죠. 더욱더 길게 볼 거 없어요. 인상이라는 건 사람이 원래 사람의 인상을 파악할 때는 0.03초가 걸린다고 하네요. 그 사람의 호감인지 비호감인지. 잘생긴 것 같은데, 매우 잘생긴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약간 수그리고 있어서 정확히 아주 인상이 확인은 안 되지만 일단은 두상의 밸런스는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. 자, 마지막으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. 자, 감속을 합시다. 자, 얼굴이 보일 거예요. 얼굴은 굉장히 잘생겼어요. 완벽합니다. 생각했던 것보다 얼굴 훨씬 잘생겼는데? 자, 이 감속이란 기능을 제가 생각하지 못했었네요. 자, 확실히 내려와서 다시 한번 봅시다. 저 정도 얼굴이면 사실 약간 원주민의 얼굴은 아니에요. 사실 굉장히 어떻게 저런 얼굴을 저렇게 안 보여주려 했는지. 위험해, 위험해. 수염도 좀 있고. 보니까 눈 위쪽에 뭔가 이렇게 그려놨어요. 페인트 칠을 해놨어요. 양쪽에 뭐 얼굴에 상처나 이런 것도 전혀 없어요. 어, 머리 느낌까지 굉장히 훌륭합니다. 잘생겼어요. 조금 더 저공 비행을 해보겠습니다. 좋아요. 완벽해요. 완벽하게 얼굴을 볼 수 있겠어요. 어우! 굉장한 포스입니다. 아니 어떻게 이렇게 생긴 족장을 다 무시할 수 있는 거지? 엄청나게 잘생겼는데. 됐어요. 이 정도면 얼굴 다 봤습니다. 제가 봤던 이 부족장 중에, 아니 그냥 여기 있는 모든 부족 중에 제일 잘생긴 것 같아요. 뭔가 추성훈 그런 느낌보다는 페르시아 왕자 같은 느낌 받았는데 나는. 자, 그럼 이쪽으로 빠른 이동을 하겠습니다.